남마 2군의 일과 마법기사 레이어스 신작 베르사이유 잔미 극장판이 나오는 올해는 2024년도 맞죠? 2024년 라인업 전에 박영용 인형 전등, 핵분열, 컴드, 오한 일제사격도 일제타격으로 바꿔줘야 한다고 생각해요. 전류 타격은 타격이다. 편향 안 뺏겼어도 죽었을 듯. 예, 쓰레기 캐릭터. 깎아 힘이나 2도 올랐겠지. 재밌는 사실 D는 외지감자랑 비슷한 모양입니다. 뭐? 디펙터 보고 쓰레기 캐릭터라뇨. 어서 빨리 쓰레기한테 사과해주세요. 쓰레기야, 별로 안 미안해. 영민님 4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랭정함 어허우 개모형님 신성 신성
박대리. 홀로그램. 깊은 자상. 그다내기가 2장 다 안나왔네. 선언했냐? 오쉣. 행꽃 조각 모음. 다짐쓰기. 쉬 편향 융합. 아니 뭐야, 옆에 있는 거 잘못 썼네. 암 걷어내기.
받고 싶다. 재활용. 정혼돈 또 분열 아위모 버프 벅벅 벅벅벅 헐피 돈 많은데 상점 가자. 룬축 전기 찾아야지. 쪼개는 가면도 있어. 자수함 할까? 쉬버쉽인데. What? 교준 하나 남잖아. 실버 디펙트의 감정의 조각 디펙트의 첫 번째 구체 디펙트의 감정이 전해져 온다. 하필 전탄대 이상한 놈들이 걸려가지고 띠로리 당신은 엄청난 돈을 잃었습니다. 안 됐네요.
근데 솔직히 안 먹은 건 안 먹은 대로 유튜브가 나닐까오. 오늘 엄청나게 잃었으니 유튜브 가기긴 하지. 비비 717171 저 자식, 내 댁에 화상을 다섯 장이나 넣었어. 미친 자식. 도갈. 이제 와서 도갈 어디다 쓰냐? 고하면 안 되겠죠? 빙 하르하르하르. 지금은 빙하보다 냉정함이 좋을 것 같은데. 볼리? 명분계? 일단 경탐은. 그리고 남은 돈은 어디다 쓸까? 회복은 필요 없을 것 같고. 재활용 하나 더 해서 빨리 그냥 무한덱 찍어버려.
신성 걷어내기, 신성 걷어내기. 티팩트 너는 신성하기까지 하단 말이냐? 과정도 쓸 수는 있겠다. 심장 때 도움도 될 것 같고. 역장 있으면 괜찮겠네. 어디 역장 없나? 영장 나온 디펙트. 이건 누가 봐도 전타덱이구만. 리얼 팩트 반박불가. 코하루가 좋아하는 구독 계열 코하루룰루 제네피레님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방열판 있으면은 전개 더 빨라지겠다. 큰 까까, 당신의 호적수가 돌아왔소.
이미 이겼군. 예상대로는 방어도 올릴 필요도 없잖아. 이펙트 무한특 되게 신경 써야 할 거 많음. 아, 또 눈치 없는 애 나네.
별것도 아닌 게 계산하기 귀찮게만 하고 말이오. 분탕 컷! 분탕도 처리했으니 이대로만 갑시다. 강화할 게 없네. 수리검 아깝다. 정말 디펙트한테 왜 그러세요? 안 그래도 가진 거 없는 애한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. 가진 놈들이 더 한다니까, 더 하다니까. 실수했네. 우리 디펙트 핵도 온전치 않은데. 오이씨. 헷갈려. 씨. 야, 역장 주워. 아, 안 줘도 돼. 주지 마. 아, 알았어, 할게. 와, 진짜 안 주네. 실망. 전타 재활용하면 3콘데.
평영 16방어니까 방어도 올라는 거지. 끝났군. 공어 치워, 씨.
평형을 아주 잘 맞추는 균형의 소자 디백 터. 이지 500원 500원 38 승부하면 최강의 카드 재구성 없이 800원. 순장을 잡을 수 있다. 아니 이거 각이었는데 이규준 재구성입 3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디멘터